빈칸 문제니까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을 정독해 봐야겠지요. The primary trigger of allergies. 주된 촉진 요소들이네요. 뭐에 대한? 알레르기에 대한. 트리거 뜻이 뭡니까? 이게 원래는 방아쇠를 당기다인데, 그거는 추상, 그 구체적인 의미고, 그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이 된게 촉발시키다죠. 예, 그래서 알레르기를 더 유발하는 그러한 그 주요한 것들, 모사이에 봄 타임에 그거는 바로 펄런이다. 펄런이 뭡니까? 꽃가루예요, 꽃가루. 꽃가루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거 지금 소재가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러지의 주된 요인은 꽃가루다. 이게 주장이 될 수도 있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 소재도 나왔고. 뭘 주장하고자 한 거냐? 이 알러지의 주된 요인이 꽃가루인 걸 주장하고 싶은 건지. 이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바로 마지막 문장 가보자. So, 그래서, with the continuing expansion of suburban areas. 아, 자, 여기까지 보니까 지금 뭐가 나오나? 그, 도시 개념 나오고 있죠? 그, 좀더 이거 된다는 소리네요. We can expect to see a blank. 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 개념이 나온 문장을 읽어줘야 돼요. 어떻게? 그냥 다음 문장 가야지. 왜? 벗이 없으니까. 그쵸? 자, 갑니까? 자, 폴러는 microscopic powder이다. Like material consisting of the male fertilizing grains of grass. 지금 도시 관련된 얘기가 안 나왔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도시 관련된 얘기 없으니까 눈대중으로 봐서 여기 시티 서버 있으니 그냥 이 문장을 또 가봐야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도 또 가는 거네. 그러면 grass and flower fallen are walls in areas where there are many lawns and gardens. Many lawns and gardens. Lawn과 garden은 뭐예요? Lawn? 잔디? 가든은? 정원? 이런 데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like city suburbs 라고 하고 있네요. 도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외곽지인데, 여기에 뭐가 있나? 론이 있고, 가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온다? 꽃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with the continuing expansion of suburban area, 이 에어리어가 expansion이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론과 가든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서, grass and flower lawn, 이것이 더 심각해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론과 가든스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폴론도 같이 많아지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지금 몇 문장 읽었지? 세 문장 읽었습니다. 하나, 그리고 마지막 문장, 요거 둘, 그리고 앞에 거, 셋. 이렇게 읽었죠? A 가보니까. 자, reduction in pollen during spring. We can expect to see a reduction in pollen. 자, 이 폴론이 있는 자리가 점점 넓어지는데 줄을까요? 그렇지 않죠? B번에 Steady increase in allergic reactions to pollens 라고 나왔습니다. 자, steady. 꾸준하게 증가한다. 이 교회 외곽 지역이 점점점 많아지면 뭐가 많아진다는 겁니까? 폴론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하는 거 가능하겠고. C번에 decrease in spring allergies among suburbanites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회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서 이 알러지가 디크리즈한다. 근데 알레르기 유발한 요소가 점점 많아지는데 디크리즈한다. 아니죠? 그죠? 그럼 D는 further rise in the amount of untouched green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증가를 하는 건데 손이 닿지 않은 그러한 정원의 수가 증가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irrelevant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관이 없는 choice가 되어버려요. 그 남은 거뭐 있지? B번 있네요. Steady increase in allergic reactions to pollen. 오케이. 그래서 세 문장 보고 풀은 거 나온대요. 그 뭐냐
첫 번째 보고 마지막 보고 안 돼서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도 네. 모르겠어서 세 번째를 보니까 세 번째가 길어서 근데도 세 번째도 별로 안 나와서 네 번째 읽고 다 읽어서 2분 썼어. 그 실제 시험 보실 때는 그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그 넘어가는 기준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문장 보고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보면 첫 번째 보면은 뭔가 이해되니까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수렁에 빠지는데 그게 좀 짧게 빠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이번은 기본적으로 세 문장 보고 푸는 게 적용이 되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세 문장 이상을 보고 봐야지만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얘도 세 문장을 좀 해결이 된 거고. 그러면 선생님 세 문장 보고 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질문은 다 이제 읽으시면서 해석 여부를 확인하는 거. 근데 그걸 리뷰고 시험 대비 용도로는 필요한 부분만 내가 보고서 이걸 이 빈칸에 해당하는 걸 내가 추론이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죠. 오케이. 네. 그러면은 선생님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나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느냐?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초이스가. 그럼 빈칸을 내가 완성시켜야 되는 상황인거. 그래서 뭐 영어로 완성하실 수 있으면 베스트고 힘들면 그냥 한글이로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랑 나중에 대입해보고 그러면 또 이게 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텍스가 추구하는게 굉장히 그 탁월한 논리 그리고 높은 영어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염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오케이.